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하고 가라. 오늘 콩이 가는 날이에요. 재밌게 잘 지내. 말잘 듣고 거 가서 알았어? 내가 봐라, 여기서 있을 때 어? 네 혼자 자유롭게 노니까 님 너무 많이 방임했잖아. 그래가지고 막 어? 사람들도 걱정하고 말이야. 나를 말해, 나 나쁜 사람 됐잖아. 맞지? 내가 너를 그냥 자유롭게 열어준 게 그게 문제인 거잖아. 사실 따지고 보면 안 그래? 뽀뽀 그만하고. 어쨌든 이제 또 언제 만날지 모른다, 콩아. 응?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가서 잘 지내거라. 요즘 이제 또 스님이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. 신 선생님 집을 또 아니 신 선생님이 집을 좀 컨테이너 옆에 좀 달아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. 근데 그걸 알았어. 그걸 다또 때리 부순다네요. 싹 때리 부수고, 예, 조그마한 컨테이너 하나에 살고 싶다고, 단순하게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, 그렇게 되면 바빠질 것 같아서, 콩아. 아마 연락 오셨다. 니 온다고. 뽀뽀 그만하고. 부담스러워하잖아, 스님이 니 뽀뽀하는 거는. 뭐라, 새들 봐라. 잘 살아. 이제 다네 말이야. 어? 옛날에 그 처음에 네 데려올 때 그걸 기억해. 너도 알았어. 너 힘들었었잖아 그때. 그래서 스님 데리고 온 거잖아. 그래서 그리고 네그 내가 네한테 잘못한 거 뭔지 아나? 얘 중성화 수술 시켰거든요. 애기 낳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이제 너무 얘가 힘들고. 그래서 내가 중성화 수술 시켰어요. 그래. 그래서 마지막, 야, 무겁다. 네 무겁대. 이렇게 은근히 무겁다니까. 이게 가슴 이런 데가. 내가 진짜 니한테, 아휴, 정을 너무 많이 주면 그거 하고 또 너희 아들 풍경이 있잖아. 내가 풍경에 너무 많이 또 정을 안 주려 했다가 정이 들어가지고. 내또 마음이 많이 아파가지고 한몇 개월은 꼼짝도 못 했거든, 콩아. 아이고 무급이래. 그래. 오시면 너가 아버지 오시면 그래. 이제 우리 언제 또 만나겠노? 기약이 없지만 콩아 가서 잘 지내거라. 내가 뜻한 물도 없는데 네 시키기도 힘들고 여기서는 공유하는 거지 너를 악양거사님하고 아강 여여거사님 너가 아버지 이름 여여거사다 여여거사님하고 나랑 이렇게 좀 이따 온다고. 아까 저기 뭐야? 차 온다. 알겠지? 콩아, 저 봐라. 누가 아버지 차 오지? 맞나? 콩아, 니 데리러 온다. 콩아 언제 또한번또 오게 되면 들어와.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. 너가 아버지 오셔도 가만히 있다가 오시면 가라. 보시제. 우는 거 봤다, 우리 콩이. 봤다. 콩이 일로 와. 빨리 일로 와. 좋아가지고 말이야, 응? 뭐 좋아해? 그냥 뭐 그러는 거지, 뭐. 아이고. 누구? 별로 좋아하지요. 아이고. 누구? 누구? 예? 아,
아니 차를 이마주 들어오니까 막 알고 봤다 오네. 누가? 야 이번에 누구? 이 좋아하신 분 이거. 뭐? 많이 빠졌다. 여지. 드세요. 드세요. 요거는 오렌지 아니 저. 당근 주스예요 오리지널. 나 그러네. 저희들 요즘은 녹즙하고 과일밖에 안 먹어요. 지금 이제 한 4개월 됐어요. 아, 그런데 살이 주로 빠지시구나. 네, 먹는 게 없어요. 완전 생식거등하고. 아예. 그걸 화식은 안 하네. 일제 안 먹어요. 화식은. 요번에 학생 있을 때만 내가 한번 끓여주는데. 그럼 이따가 화식 먹으면 안 돼. 병난다니까. 예, 아니, 그게 아니고, 화식이 맛이 없고 싫어. 이제 그럼 생식이 완전 자리 잡혀. 예, 예, 완전 맛이 없고 싫어가지고 아예 안 먹지. 근데 진짜 배고프면은, 진짜 배고프면 견과로 좀 씹어 먹고. 야채 같은 거 해가지고, 사라다 비슷하게 해가지고, 이렇게 해가지고.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, 지금 이제 녹즙만. 녹즙만 먹는 사잖아. 이제 야채도 녹즙만. 그 뭐, 콩 같은 걸 좀 먹어요? 견과로 좀 먹어요. 견과로. 아니, 왜냐면 꼭 단백질을 먹어야 되거든. 두부는? 안 먹어요. 아, 두부도 안 해? 끓인 거나 뭐 일차 하나도 안 먹어요. 내가 좀 이따가 그 중국집에 같이 진생하고 밥물 한번 데리고 올라 그랬더만. 왜? 왜요? 아니 그래도 그냥 안 먹어요 안 먹어. 아예. 그래서 큰일 났네. 아예 안 먹어요. 그냥 녹즙 견과류. 날라가 어떤 몸이. 신생이 남자분이 이거 드시겠구나. 신선생이 몸무게가 지금 50한 6kg인데 근데 본인이 안 먹으려니까 저 사람은 주스밖에 안 먹으려 그래. 아예 안 먹으려 그래.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해라 그러더라고 나한테 오늘 또.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래. 엄마야 너무 진짜 공부마야. 저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지. 나라도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거는 지탱할 수 있는 건데. 지금은 이제 저절로 돌아갈 때까지 이제 하는 건데 아마 이제 우리 밥 먹는 일은 이제 죽어도 일어나지 않죠. 딱 과일 지금은. 과일도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녹즙만 마시다가 물 마시고 끝날 거예요. 물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된다고. 우와 아주 다이탈하시네. 진짜 그야말로 막 조금 몸만 유지하는 정도. 그 정도죠 뭐. 따로 오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대상같이 하고 있다. 네, 콩아 이제 가거라. 콩아 이제 가라. 복당이잖아. 복당을 싹 채워보니까. 콩아 가라. 선임한테 인사하라. 못 자는 거 보고 그래. 선임한테 인사. 안 돼. 동아이. 야, 전생에 해도 선 고맙지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네, 간다. 착하다. 영리하다. 이 복이 많은 놈이다. 이 복이 많은 놈이다. 이게 다음에 사람으로 옵니다. 이제. 100% 언니해가지고 아 갓기네. 선님 감사합니다. 선님 인사. 감사합니다. 인사하라. 선님 선님한테 인사하라. 고맙습니다. 선님 인사해야지 인사. 선님 고맙습니다. 56.1인데 예. 56.1 예. 그런 무드가 도깨 부르잖아요 완전히 오늘 과일만 먹고 어떻게 살만 합니까? 예. 근데 오늘 왜 녹즙은 안 짰어요? 아, 시간이 없네요. 녹즙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. 어쩔 수 없습니다. 내일 녹즙을 따도록 하겠습니다. 신선생, 신선생 지금 56kg인데 어떻게 예. 괜찮아요 몸 상태가? 예, 괜찮은데. 이제 녹즙하고 딱 과일만 먹을 건데 예. 괜찮겠어요? 예. 그리고 머리는 어쩌다가 다시 또 짧아졌어요? 모르겠어요.
그래서 여름이 다가오니까 머리 예. 다시 삭발하니까 시원하죠? 예. 뭐 승주 스님이 예. 머리 깎자 하던가요? 예. 왜요? 모르겠어요. 시원하고 좋잖아요, 삭발하면은. 예. 깔끔하죠, 뭐, 이렇게. 그래. 은행나무에, 예. 저기 또 잎이 예. 새로 다 났네요.